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블리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는 제품 첫 런칭할 때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브랜드인데요. 바로 매드피치입니다. 여기 제품력이 괜찮은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만드신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헤메콜앱 쇼핑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품력이 괜찮아서 리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매드피치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드피치의 인기템들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기템은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패키지 너무 귀엽죠? 톤업 에센스,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요렇게 있는데요. 제가 톤업 크림, 톤업 에센스 요런 거볼때 중요하게 보는 게 너무 떠보이게 발린다든지 좀 희끗희끗하게 발린다든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분 톤업 에센스가 그런 톤업 크림 특유의 희끗희끗하고 좀 뭉치듯이 발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반톤 정도 톤업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톤업돼서 얼굴만 동동 떠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쫀쫀한 느낌보다는 묽은 편이라 발랐을 때 되게 가볍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피부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수분 톤업 에센스의 포인트는 과하지 않은 톤업, 이게 포인트였고요. 이 제품 후기 찾아보면 촉촉하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톤업 크림들이 살짝 건조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밀착이 되고 나서 각질이 뜨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제형 자체가 크림이 아니라 에센스로 나와서 그런지 수분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톤업되지 않은 촉촉한, 자연스럽게 톤업해주는 그런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외출할 때 너무 쌩얼일 때좀 그렇잖아요. 간단한 베이스하고 외출해야 될때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머인데요. 프라이머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모공이나 요철 있는 피부이신 분들이 조금 매끈하게 피부 표현 연출할 때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파데나 쿠션 전에 그런 매끈한 피부 연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라이머는 보습 성분이 엄청 풍부해요.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어서 메이크업을 되게 촉촉하게 오래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프라이머를 쓰고 안 썼을 때 차이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파인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모공 커버를 해주면서 번들거림까지 잡아주는 유분 컨트롤도 가능하니까요. 베이스 전 단계에 메이크업 착붙템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피부에 광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유분 컨트롤도 있어서 막 유분이 올라온 그런 광 느낌이 아니라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속광 느낌으로 피부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스파츌러 메이크업의 원조이신 함경식 선생님께서 이 파운데이션 만들 때 스파츌러랑 같이 쓰기 좋은 제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스파츌러뿐만 아니라 브러쉬랑 사용해도 좋고 다른 도구랑 사용해도 되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제형은 조금 띡한 편인데요. 사용하기 무난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가 있고요. 피부에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약간 연출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가 되게 가벼워요. 지금도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프라이머 사용하고 이렇게 올려서 그런지 이렇게 광이 또 올라옵니다. 두 번째 인기템은 바로 이 매드피치의 무드믹스 크림 블러셔입니다. 크림 블러셔는 총 5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제가 쇼츠에 올렸던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거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발색도 예쁘고 일반 크림 블러셔랑 제형이 조금 달라요. 이게 엄청 흔한 제형이 아니더라고요. 컬러 발색력이랑 밀착 지속력을 높여주는 실키 파우더가 함유된 그런 크림 블러셔예요. 그래서 뭉침 없이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고 예쁘게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가면은 크림 블러셔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안 나고 되게 실키한 그런 느낌으로 나서 크림 블러셔 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형 자체도 이렇게 잘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단단한 편이라서 양 조절도 굉장히 잘 됩니다. 활용하기도 정말 좋은 게 이런 크림 블러셔를 베이스로 올려준 다음에 약간 포인트 블러셔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샵에서 메이크업 선생님들 보시면은 블러셔 여러 가지 막 섞어서 쓰시거든요. 저도 블러셔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오묘한 느낌은 좀 여러 컬러를 섞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보라님이 만드신 그 비오브 믹스 매치 팔레트도 제형이 좀 다른데 섞어서 쓰니까 조금 더그 예쁜 느낌으로 올라오듯이 이 블러셔도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블러셔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가 있어요. 뉴트럴 플러쉬라는 컬러인데 제가 사려고 했을 때는 막 품절도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품절 풀리고 사고 그랬는데 베이스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바르고 뭔가 조금 더 진한 채도 있는 거 올려준다든지 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은 바로 냅다 채도 진한 거 올렸을 때그 느낌보다 조금 더 예쁘고 오묘한 느낌으로 블러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블러셔 발색 참고하시라고 볼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발색은 이렇게 참고해주세요. 청초한 무드의 자연스러운 뉴트럴 컬러, 뉴트럴 플러쉬. 생기 가득 무르익은 무화과 컬러, 코랄 플러쉬. 햇살 머금은 러블리한 복숭아 컬러, 피치 플러쉬. 채도 높은 화사한 레드 컬러, 레드 플러쉬. 세련된 무드의 차분한 브라운 컬러, 아몬드 플러쉬.
아마 발색을 보시고서 뉴트럴 플러시랑 아몬드 플러시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컬러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아몬드 플러시가 조금 더 붉은기가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매드피치 글로우 핀 무드 글로스입니다. 드디어 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립은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제품이 글로우 립 덕후이신 분들은 발라보면 너무 만족해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립 덕후들 사이에서는 꽤 핫하고 케미콜앱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상위권에도 되게 올라가 있는 제품 이거든요. 컬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요거 컬러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컬러만으로는 부족해요. 좀더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스 제품인 만큼 워터리하면서 쫀득한 유리알 광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쫀득한 광이 올라오는데 보시면 끈적임은 전혀 없고요. 다른 글로스 제형과 비교해보면 글로우핀 무드 글로스는 좀 워터리한 편이에요. 한번 바르면 광이 장난 아니고 광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최근에 롬앤 글래스틴 글로즈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요런 글로즈 타입이 광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느꼈는데 이 제품도 광지속력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촉촉립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걸 파우치에 넣고 다닌 지꽤 됐어요. 특히나 제가 너무 잘 썼던 컬러는 물먹피치인데요. 이 물먹피치가 그냥 베이스로 막 쓰기가 너무 예뻐요. 컬러감이 너무 여리여리하죠. 이 컬러가 또 예쁜 게 너무 웜한 느낌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핑크랑 섞어 발랐을 때도 되게 예쁘고 저는 지금 요거 물먹피치, 물먹핑크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사용 해서 발라줬거든요. 그리고 물먹핑크는 쿨톤 분들 사이에서 되게 핫하고 예쁘다고 많이 칭찬 듣더라고요. 다섯 컬러가 굉장히 맑은 그런 컬러 글로즈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컬러 글로즈는 처음에 바를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감 자체가 진하고 좀 채도 있고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맑은 느낌으로 그런 립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 쓰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네콘 레이어드에서 사용하면 훨씬 채도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콧, 두 콧대와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컬러감이 굉장히 잘 쌓이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피부광도 그렇지만 입술광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컬러감도 좀 여릿여릿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촉촉 틴트, 발색감 좀 진한 거랑 섞어서 사용을 해준다든지 약간 컬러감을 중화해주는 느낌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쓰기도 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입술 발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빛 컬러의 이슬 매친 듯 차분한 물먹 로즈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땐 브릭 레드, 딥 레드 요런 느낌이려나 싶었지만 실제로 발라보면 예쁜 로지 컬러예요. 로지 컬러는 웜쿨 둘다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세네 콧 진하게 올리면 약간 브라운도 한 방울 느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무드 있는 립 컬러 찾고 계신 분들께 완전 강추드립니다. 생기있고 청량한 체리 컬러 물먹 레드입니다. 요 레드가 정말 예쁜 게 한두 콧 발랐을 때는 레드보다는 약간 핑크 레드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레드에 물을 잔뜩 먹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한두 콧 발라줬을 때는 그냥 레드보다는 핑크 느낌이 더 강해 보이지만 세네 콧 올리면 좀더 레드빛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핑크에 레드가 조금 섞인 그런 느낌이죠. 완전 쨍한 쿨레드?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딸기 우유빛 러블리 과즙 무드의 물먹핑크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물먹핑크.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쁜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이지 않나요? 예쁜 핑크 컬러 립이 나오면은 탁해진다든지 좀 채도가 높다든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맑은 컬러를 유지하면서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올라오니까 특유의 물먹핑크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 정말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두 콧 여릿한 핑크 느낌도 예쁘고요. 세네 콧대의 쨍한 핑크 느낌도 예뻐서 핑크 컬러 2개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물기 머금은 자몽빛 컬러 물먹코랄입니다. 요 컬러는 한두 콧대는 여릿한 코랄, 세네 콧대는 탱저린 오렌지 같아지는 컬러예요. 개인 취향으로는 여릿한 코랄 무드대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또 코랄이 화사하니까 봄에는 또 이런 탱저린 오렌지 같은 컬러가 손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코랄, 오렌지 컬러 잘 받는 봄웜분들은 요 컬러 완전 강추합니다. 퓨어한 내추럴 무드의 물먹피치입니다. 봄웜라 여쿨라 걸치신 분들은 이 물먹피치를 무조건 강추하는데요. 저는 이거 두 개를 사뒀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고 단독으로 바른 이 퓨어한 느낌이 정말 예뻐요. 다른 립 제품에서도 잘안 나오는 컬러라 소장 가치도 있습니다. 이 물먹피치 예쁜 거 알아주실 때까지 영업하려고 하고요. 2024 팬톤 컬러가 피치퍼즈인데 그 무드에 제일 잘 어울리는 립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매드피치의 인기템들 소개드려봤는데요. 확실히 선생님들의 손길이 담긴 그런 제품이라 그런지 제품
입력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컬러가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서 컬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막 조합해서도 쓰거든요. 앞으로 쿨톤 컬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메이크업 정보 알려드리면, 이거 베이스 프라이머 쓰고 뭐 파운데이션 이거 사용해줬고요. 립은 이렇게 발라줬어요. 물먹 피치, 물먹 핑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아이 팔레트는 이거 썼어요. 라떼는 선임 이거를 사용을 해줬는데, 애교살은 이 컬러 엔디얼의 미들노트에 있는 이게 약간 핑크 쉬머? 요런, 잘 보이시나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애교살에 올리고, 코에 있는 하이라이터는 요 엔디얼 팔레트에 있는 요거랑 글린트의 듀임은 요 두 개를 섞어서 여기 코 하이라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글리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 썼어요. 글로우의 1979. 요렇게,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쇼츠에다 올려놨거든요?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콕콕 사용을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총총총총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준 듯 안 해준 듯 막 이렇게 바르면서 올려줬고요.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2mm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